안녕하세요.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모악산 둘레길 1구간입니다. 총 21km에 이르는 모악산 둘레길의 시점으로 오가는 자동차 소리가 요란한 밤바 고개입니다. 입구에는 작은 선앙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악산 둘레길 1구간은 밤바 고개에서 출발하여 만날 고개를 지나 서원고까지 8.1km입니다. 약간 오르막길을 따라갑니다만 산책하기는 좋군요. 이미 밤바 고개에 오른 다음 시작하기 때문이죠. 약간은 음침한 대나무 숲 사이를 지나니 시야가 탁 트인 곳이 나타났습니다. 마산 시가지와 마산만이 한눈에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찌푸린 날씨입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여 출발할 때 우산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맹탕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자꾸 빠져나가나 봅니다. 용케도 구름이 서서히 걷혀 다행이네요. 여기는 마산 외곽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 찾는 이가 다소 적은 탓인지는 몰라도 둘레길 정비가 덜 된 것 같이 거친 맛이 있습니다. 만날 고개까지는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에서 넓고 잘 닦여진 산책로가 나오네요. 물론 오르막 내리막은 있지만 심하지 않아 산에 오르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실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짙은 녹음이 산야를 덮고 있네요. 덕분에 덥지도 춥지도 않아 산행하기 거지없이 좋습니다. 혼자서 걷는 길이지만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등산하기에는 체력이 부담스럽지만 둘레길은 비록 장거리라 할지라도 산행을 즐기는 여유는 아직은 남아있는 듯하네요. 이정표를 보니 만날 곡에 가는 길은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숲 사이를 건너라면 기본부터 상쾌해집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머물 수 없는 게 아쉽군요. 드디어 아치형의 조형물이 나타났습니다. 만날 고개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전에 몇 번이고 다녀갈 정도로 명소인데 만날 고개 이야기는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만날 고개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후 1구간 종점인 서원곡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알록달록 리본이 달린 리본 설치 게시대를 지나니 야생화 안내판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꿀풀을 자주 썬풀이라 설명하는군요. 어라, 똑같은 사진인데 여긴 꿀풀로 제대로 적혀 있네요. 간간이 계곡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놓여 있고요. 너덜지대에는 오가는 이들이 쌓았을 돌탑이 있네요. 야자 매트가 놓여 있어 발바닥이 푹신하고 크고 작은 바위와 아름다리 나무가 어우러져 나그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산행의 피로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둘레길 곳곳에는 아름다리 나무들이 줄지어 있어서 한층 더 산에 왔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군요. 숲 사이를 걸었더니 개운하여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야말로 둘레길 산책의 매력이겠죠. 곳곳에 정자 쉼터도 마련되어 있고 정자에서 바라본 마산만은 평화롭기 짝이 없습니다. 멀리 마창대교가 기다랗게 놓여 있군요. 오두막 같은 정자를 지나가고 약간 언덕진 곳을 향해 올라가 보니 상당히 넓은 광장이 있고 많은 사람이 쉬고 있네요. 서원고까지는 4km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내리막길이라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총총 걸음으로 조금 나아가니
데크 로더가 놓여 있네요. 데크 로더 끝자락에는 사방이 탁 트입니다. 위쪽에는 묵직한 모학산이 보이고 아래쪽에는 마산 시가지 전경이 펼쳐집니다. 커다란 암봉으로 이루어진 학봉도 보이네요. 사유지인지 임의로 조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엉성한 텃밭이 여기저기 가꾸어져 있습니다. 우아한 정자 심타가 빼곡이 머리를 내밀고 있지만 발걸음만 묵묵히 걸어갑니다. 안내도를 보고 가야 할 길을 확인했는데 둘레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 200m쯤 내려가면 다시 숲속 방향으로 둘레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서원고까지는 2.7km가 남았네요. 둘레길은 잠시 평탄한 길이 이어지지만 여기서부터 서서히 오르막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모학산 둘레길 1구간에서는 제일 힘든 부분을 지나는 셈입니다. 모학산 정상으로 가는 길과 갈림길이 나오면 둘레길은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산불 조심은 산악인이라면 눈여겨봐야겠지요. 부근에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지만 무시하고 곧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도 돌탑 무더기가 쌓여 있군요. 이 탑을 쌓는 사람의 정성이 보이는 듯합니다. 부근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아 아내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숲속에 자리 잡아 풍력을 즐기는 것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의 하나일 것 같네요. 안내도와 이정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만약 갈림길에서 방향 찾기가 애매할 경우라면 모학산 정상으로 오르거나 시내로 내려가지 않고 둘레길은 가로 방향으로 계속 걸으면 됩니다. 데크 로드가 기다랗게 놓여 있습니다. 모학산 둘레길 1구간 산책도 막바지에 온 셈이지요. 먼 길을 오르내릴 때는 다소 힘들지만 일단 올랐으면 다시 편안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굴곡이 있는 등산길 같아서 힘든 고비를 이겨내면 그만큼 보상이 주어지겠죠. 서원고까지는 이제 1km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보이면 힘이 나는 법이지요. 여기는 최치원의 길 도착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최치원을 소개하는 피석이 놓여 있네요. 정자 신트를 삥 둘러 살펴보고 되돌아보니 뾰족한 산봉우리가 있는데 학봉으로 무학산이 학이 날개를 펼친 형상이라면 학의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제 종점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을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안내판이 나옵니다. 여기가 모학산 둘레길 1구간 종점이지만 어디에도 1구간 종점 표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학산 둘레길 안내도나 이정표에는 모학산 둘레길이라고만 하지 구간 표시는 없었군요. 일단 여기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모학산 둘레길 2구간 탐방에 도전장을 내어볼 예정입니다. 모학산 자락 아래에 있는 서원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옛날 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군 때 철폐되고 서원곡이란 이름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멋진 서원곡 데크로드 산책길 풍경입니다. 44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여기서 모학산 둘레길 1구간 탐방을 마칩니다. 권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